새로 출고한 지 4일 됐답니다. 그럼 이 차가 얼마짜릴까요? 글을 이렇게 많이 쓰시면 제가 다못 읽어요. 여기는 얼마 안 됐는데 뒤에 이렇게 길게 쓰시려고 그러면 제가 대략은 읽어는 봤는데요. 다는 못 읽습니다. 이거 팔만대장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사고 당했다고 그러셨는데요. 차종은 무엇인가요? 얼마인가요? 스포티지 더 볼드 2600만 원이랍니다. 옵션까지 3000만 원 주고 좀 넘었대요. 3000만 원좀더 주고 사서 4일 된 차입니다. 4일 된 차가 이렇게 바쳤어요. 속이 많이 상하죠. 예. 뒷부분 저렇게 들이받치면 약간 이렇게요. 좀 축에도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봐야 될것 같고요. 좀 충격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가서 멈추려고 천천히 가는데, 아이코. 아이씨, 욕 나오죠? 4일 됐는데. 여기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씨, 아니 저 택시가 고소 슬금슬금해서 여기서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왜 여기까지 들어와요? 깜빡이도 없이 빵 하긴 했는데 좀 늦었어요. 이번 사고 블박사는 백대빵 주장하고요. 택시는 백대빵이 어딨어? 90대 10? 80대 20? 어떻게 얘기하나요? 절대 100대는 안 된대요. 절대 100대는 안 되고, 그럼 뭐 80대 20, 90대 10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보세요. 과실비를 어떻게 될까요? 택시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상을 주려고 소송하게 되면 많이 피곤할 거라고. 근데 100대 0이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잘것 같습니다. 소송해야 될까요?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출고한 지 4일밖에 안 되는 차인데요. 감가상각비, 문짝에 썬팅 등 받으신 보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새차 사고라서 정말 속이 문드러져서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렇죠.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에 첫 번째 새 차를 산 경우, 근데 그 차가 저렇게 망가지면 4일 만에 내 살점이 떨어져 나온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블박찬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1번 100대 빵이다. 2번 90대 10이다. 3번 80대 20이다.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속이 문드러진답니다. 예, 속이 타들어가죠. 다시 한번 사고 상황. 천천히 안 나올 것 같이 하더니, 예, 안 나올 것 같이 하더니 여기서 열리 갈줄 알았죠. 아이고 나올 때. 그런데 재밌는 게요, 화가 더 나는 게 상대차 보험사 직원은 웃으면서 100대 0은 없다, 80대 2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택시를 지나치면서 클락션도 울렸는데요. 이제 뽑은 4일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상대 운전자 아저씨는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아, 깜빡이 켰잖아요. 깜빡이 무슨 깜빡이 켜? 깜빡이 안 켰는데. 깜빡이 들어왔는데 왜?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참나. 자기는 제 차를 못 봤대요. 클락션 소리도 못 들었대요. 그러더니 그 택시, 서 있던 택시에 아저씨들이 여러 명 몰려들더니, 사과는 전혀 없고요. 아이 뭐 보험 처리하면 돼.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그러더래요. 와, 그래서 너무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대판 한번 붙었습니다. 네, 못 보고 내 차를 못 보고 빵소리 못 들었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난못 봤어, 난못 들었어. 예, 그 담배만 연신 태웠답니다. 경찰서 나오면서 그제서야 아유 미안해요, 잘 해결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사 직원은 100대 0은 없어요. 네, 경찰에
백대영이 없다는 말에 경찰이 접수했고요. 백대영이 아닐 때 소송까지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백대 빵이다라는 의견이 77%, 9대 1이라는 의견이 18%, 80대 20이라는 의견이 5%. 나중에 소송까지 가서 백대 빵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판사는 백대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가고 있죠? 슬그머니 나오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이때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저 택시가 슬그머니 나오면은 열리 들어갈 수도 있고, 3차로 갈 수도 있고, 열리 올 수도 있고, 나한테도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 반반이에요. 믿지 마세요. 택시 딱 바퀴 꺾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렇게 삐딱하게, 삐딱선 기적 소리, 은은하게 보이며, 미리 빵빵빵빵빵, 미리 빵을 했어야 되는데 빵을 언제 하나요? 늦었어요. 빵을 이때쯤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가볍게? 요때쯤. 요때쯤 빵 했더라면 요때쯤. 그래서 저는 마음은 백대영입니다. 아니, 여기서 깜빡이도 없이 열리 들어갈 것 같이 하더니, 그리고 블박사 지나간 데 들어올 듯이 하더니, 그걸 툭 들어오면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마음은 백대영이에요. 그런데 판사에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 때문에 백대영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 차가 손살같이 푹 튀어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삐딱하게 됐을 때,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있어서, 나중에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어렵고요. 항소심까지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